안녕하세요. KBK 풋볼TV의 KBK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새로운 걸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선수라면은 이제 경기를 하고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분석하고 공부를 하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은퇴까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지금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이 비디오 분석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좀더 좋은 선수로 좀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좀잘 분석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저와 어떤 식으로 비디오 미팅을 하면 더 좋을지, 뭐 제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거보다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또 따라하시고, 자기가 하는 거랑 좀 다르면은 제 거를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비디오 미팅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4분 30초로 가볼게요. 여기서 좀 킥을 이제 반대 전환을 하려고 킥을 했는데, 좀 정확성이 부족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네. 자, 다음에는 좀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아쉽네요. 패스를 좀더 짧게, 좀 정확히 했으면 패스 미스를 안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두 장면, 세 장면 정도 이제 비디오 분석을 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플레이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다음에는 좀 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비디오 미팅을 하고 있었다면, 저랑 좀 다른 비디오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비디오 미팅 할때 분석을 할때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면은 20분 35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여기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 밑에 이제 14번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일단 제가 이거 경기할 때 분명히 주의를 살펴 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또 살펴 놨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볼 처리를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드리블을 해서 제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렇게 한게 아니라, 일단 뭐 주호영 쪽으로 한 번에 돌려놨을 수도 있으면 좋을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앞에 뭐또 선수가 있죠. 그쪽으로 볼을 돌리는 것도 좀더 공격 전개를 빨리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비디오 미팅이 발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비디오 미팅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계속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딱 보죠. 지금 드리블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앞에 공격수들이 움직임이 보이는데, 볼까요? 자, 볼은 이제 뺏긴 것 같은데, 이 볼을 뺏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주니어 선수한테 볼을 주는 게 좋았을지, 아니면은 저 뒤에 돌아가는 선수한테 넘기는 게 좋았을지, 뭐 이거는 이제 비디오 분석할 때 결과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비디오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멈춰놓고 여기서 가장 좋은 판단은 어떤 게 있었을까, 제가 지금 플레이하는 상황에서 못본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야, 이게 다음 경기에 했을 때 순간순간 이제 좀 뭐랄까, 그 축구 지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이제 순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분석을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24분 35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아직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수비를 하고 있을 때 저희 편의 위치,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항상 좀 이제 미리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분명히 볼을 줄줄 알고 뛰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결과는 이제 제가 알고 있지만, 만약 여기서 주니어 바깥쪽으로 볼을 줬을 때 상황이 하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루 패스를 줬을 때 상황이 하나 있을 텐데요. 저는 처음에 바깥쪽으로 볼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렇고. 근데 이제 순간 수비 자세랑 주니어 선수의 그 약간 뛰려고 하는 모습이, 이거는 뒤쪽으로 주는 게좀더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볼 패스를 잘 줬다, 이런 부분이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패스를 할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옵션을 좀 미리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템포 늦어서 저렇게 스루 패스를 줄 수도 있고, 일단
일단 결과적으로는 둘 다 나쁜 패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리 패스가 좀 더 위협적인 패스가 되네요. 뭐 그리고 또 이제 한번 27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좀 제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발전시키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비를 할 때 이제 거리를 좀 지금 많이 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볼을 막을 크로싱을 주지 않고 조금 더 한 반발이라도 붙었으면은 이게 크로싱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서 크로싱이 올라갔는데 뭐 이게 무조건 잘못했다 말하기도 어려운 게 저런 상황에서 수비가 성공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10번 중에 10번을 최대한 막으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다음에는 저를 좀 더 저런 상황이 왔을 때 좀 더 붙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34분 36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 센터백에서 이제 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 이제 볼을 수비가 이제 뒤쪽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트래핑을 하고 백패스도 줄 수 있었고 미드필더한테 그리고 트래핑을 하고 옆으로 또 칠 수 있었는데 일단 선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 이 다음 선택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쳤다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뭐 패스가 나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 여기서 좀 더 치고 갔다면은 지금 왼쪽에 2대2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경기장에서 순간순간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 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또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네요. 자, 다음은 42분 48초. 자, 일단 볼이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바로 이 왼쪽 밑에 주니어 선수인가요? 주니어 선수랑 이제 뭐 김민성 선수가 보이네요. 제가 이거를 경기장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수비가 있나 없나를 좀 체크하느라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아쉬운 발전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논스톱을 이쪽으로 돌려놨다면 좀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네요. 일단 뭐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패스 미스를 하진 않았어요. 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좀 더 좋은 사항이 있었다는 걸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알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이제 미리 선수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다음은 52분 16초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는 이제 득점 장면인데 여기서 좀 생각하고 싶은 게 네, 여기서 일단 저도 여기서 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주위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어요. 왼쪽을 확실하게 수비가 있는지 알았는데 어느 정도 있는지 감을 못 잡았고 오른쪽 수비는 이제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다행히 좀 트래핑을 수비 바깥쪽으로 잘 해놔서 슈팅을 때려서 이제 골이 들어갔는데 그냥 이제 와 골을 잘 넣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주우영이 패스 주는 걸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주위의 수비가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쪽으로 골을 받았으면 좋았을까를 좀 많이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걸 봤다면 논스톱으로 때리는 상황에서는 논스톱으로 때릴 수 있었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비디오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상황이 얼마나 그 상황을 많이 알고 있었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는 좀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66분 21초로 한번 가볼까요? 드로잉 사항인데 여기서 여기서 미스를 했네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이동 트리핑하고 치고 가려고 했는데 다른 곳에 우리 선수가 어디 있나를 좀 이제 지금 딱 보이죠. 예를 들어서 믹스 선수도 뒤에 보이고요. 그리고 크게 사실 줄 수 있는 데가 많진 않아요. 너무 이게 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믹스 선수한테 한 번에 돌려놨다면은 저희 공간이 많으니까 졸로 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이런 부분도 경기장에서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런 부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5분. 일단 볼을 받기 전에 이제 오른쪽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 티핑을 하고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 부분이라기보다는 볼이 오기 전에 벌써 일단 사랑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더 발전시키는 부분이고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저걸 못해놨다면 저렇게 볼 처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좀 빠르게 진행되네요. 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예, 제가 지금 신경 쓰는 게 하나 저런 거예요. 볼이 없을 때 볼이 오기 전 몇 초 얼마나 상황을 이제 봐놓냐. 지금 여기서 제가 본 건 주니어의 위치를 봤는데 여기서 제가 더 잘하는 플레이를 한다면은 여기 밑에 입상 김태현 선수까지 받았다면은 더 좋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 일단은 수비가 지금 저한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볼이 와서 그쵸 이제 수비가 못 붙죠. 여기서 패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패스 있죠. 뭐 스루 패스도 있고 뭐 지금처럼 뭐 로빙으로 넣어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선수 개개인적인 이제 뭐 능력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 상황을 얼마나 좀 알고 있었나 이런 부분. 저도 뭐 여기서 10개 중에 10개를 다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10개 중에 그 10개를 더 좋은 선택지를 또 찾는 부분도 어려운데 경기장 내에서 실제 플레이를 할 땐.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10개 중에 10개는 아니더라도 10개 중에 뭐 5개, 6개 이렇게 조금씩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해요. 그냥 뭐 실수를 한 패스 미스를 했냐 이런 부분보다는 볼이 오기 전에 얼마나 상황을 받았냐 그리고 여기서 어떤 선택지들이 있었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제가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과 비슷한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81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볼을 뺏었어요. 잘 네, 볼이 이제 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서 이제 태안이 저 밑에 이제 윙어까지 볼을 주는 건 어려웠고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리턴을 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선택지는 아마도 이제 볼을 뺏고 나서 이제 주위를 빨리 못 살펴놨기 때문에 리턴을 줬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윙어 보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포드가 보여. 저거를 제가 만약에 볼을 봤을 때 한 번에 뒤로 연기를 해줬다면은 더 좋은 찬스가 났을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제가 못 본 부분인데 경기장 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살펴보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87분 57초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주위를 계속 살폈어요. 어디를 줘야 될지 살폈는데 뭘까요? 일단 결과는 패스미스한 것 같고 저 대각선으로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비가 또 발을 뻗으면 걸릴 수 있는 좀 각도가 있고 그렇다고 오른쪽에 줄려면 트래플 한 번 더 해서 좀 어려운 것 같고 사이 패스를 하는 건 아무래도 좀 보면은 그렇죠 좀 어려워 사인이 안 맞은 부분도 없잖아요 있고 좀 어려웠고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한다면은 여기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나를 좀 보여주면 일단 그 전에 오른쪽으로 뿌려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더 미리 판단을 해야 되는